자,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 의사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결정에서는 그 순서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이 뭐였었죠? 맨 처음이? 예, 문제의 인지였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나면 이거 갖고 목표를 설정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을 분석해라. 예,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대안의 탐색. 그리고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대로 수행,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대안의 탐색하다가 끝이 났을 겁니다. 대안의 탐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맨 처음이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이 네 델파이 기법, 그 다음이 NGT 기법. 그래서 특히 브레인스토밍하고 델파이 기법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GT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요세 개는 공통점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NGT 기법은 뭐냐면 브레인스톰이랑 비슷하긴 하는데 일단 다 모입니다. 모여서 사회자가 앞에는 똑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 브레인스토밍은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이제 쭉 의견을 제시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A4용지에다 자기 의견을 쓰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혼자 막 써요. 다 쓰고 나서 다 썼으면 이제 사회자가 그걸 다 걷습니다. 다 걷어서 그다음에 요거를 칠판에다 붙이는 거죠. 칠판에 다 붙여요. 다 붙이고 나서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 좀 많긴 할것 같아. 하여튼 10명 정도 돼서 쭉 읽어요, 사회자가. 이첫 번째 거는 무슨 의견이다, 무슨 의견이다, 무슨 의견이다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요네 번째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네 번째 의견 내신 분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견 냈다고 손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10가지 의견을 다 한번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비슷한 의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비슷한 의견들을 합쳐요. 합쳐서 딱 봤더니 한 크게 대분류로 한세 정도 분류로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세 분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세 분류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는 겁니다. 거기 10사람이 모두 다 이랬을 때 내가 비록 두 번째 의견을 냈지만 보니까 세 번째 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수를 많이 주기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다 매기다 보면 제일 우선순위 1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우리 NGT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기했으니까 좀줄좀 쳐보겠습니다. 책은 제 책은 134쪽이에요. 자, NGT 기법은 명목적 그룹 테크닉이야. 이거 한국말로도 외워두세요. 그냥 한국말로 보기 쑥 나오면은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명목적 그룹 테크닉. 자, 보시면 그 밑에 체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NGT의 적용 절차입니다. 가정 1이고 가정 2가 있는데, 자, 가정 1은 이슈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한 이슈를 소개하고 명확히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슈를 모두 볼수 있도록 벽면이나 칠판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자 아이디어를 제기해요. 이때 상호 협의해서는 안 되고 각자 카드에 적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 그냥 타산적인, 그냥 평상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짧게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례로 읽어주고, 이를 칠판에 쓰거나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아이디어 내용이 명확해요. 그래서 진행자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애매하면 즉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아이디어끼리 결합을 해요. 여기까지가 가정 1. 자, 가정 2는 서열화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교를 배당하고 나서 각자 서열화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서열 점수가 높은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NGT 기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택의, 그러니까 대안의 탐색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거에 이제 방법이 옆에 써 있을 겁니다. 자, 최적 대안 선택하는 방법이 그렇게 쉬운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냥 한번 보기는 하자고요. 확률적인 방법이 있고 비확률적인 방법이 있는데 확률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비확률적인 건 뭐냐면 자, 거기에 세 개가 있습니다. 맥시, 맥스, 맥시, 미니, 미니, 맥스. 이런 것도 쑥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해석은 해드릴게요. 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돼. 앞에 부분에 맥시라는 거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 맥시는 이건 이익만 보는 거야. 이익.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미니가 있을 겁니다. 미니. 미니는 손해만 본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외우기가 좀 편할 거예요. 결국 맥시, 맥스는 이익 중에서도 큰 이익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는 이익도 있고 손해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는 신경 안 쓰고 이익 중에서도 최대의 손해, 이익만 봐. 이게 맥시, 맥스입니다. 그 다음에 맥시, 미니는 뭐냐면 이익 중에서도 최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이익은 봐.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맥시 미니. 자, 그런 반면에 미니 맥스는 뭐냐면 손해를 보는데 최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 중에서 최대로 손해를 봤을 땐 요 정도다라고 봤을 때 그건 최대로 손해 보는 거 요걸 선택하자. 뭐 망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망하지 않으면 그 이상 가는 거니까 이게 좋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